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로트 가수 김경민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경민씨의 최근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앳된 황소 김경민씨가 마음속 미스터 트롯 1등으로 이찬원씨를 꼽았습니다. 그는 이찬원씨와 함께 신동보로 시작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1등은 아니지만 좋은 결과를 받아들인 이찬원씨에게 진심의 박수를 쳐줬습니다. 김경민씨와 이찬원씨를 비롯한 김수찬씨, 김희재씨, 양지원씨는 신동부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신동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들 쟁쟁하고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며 단숨에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막내인 김경민씨는 매력적인 중저음 보이스로 최종 8위라는 훌륭한 결과까지 이뤄내기도 했는데요. 아, 이때 정말 대단했죠. 그는 비록 1등 차이로 아쉽게 결승행이 좌절됐지만 결승전에 자리해 탑7을 진심으로 응원한 의리의 황소였습니다. 김경민씨는 임영웅씨, 영탁씨, 이찬원씨까지 세 사람이 진선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진 못했지만 결승전에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사실 내 마음속 1등 진은 이찬원이었다 라며 같은 신동부 출신이지 않냐, 그런 이유로 탑7 중 조금 더 응원하게 됐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 결승전 문자 투표가 더해지기 전에는 이찬원이 1등이었다. 그때 이찬원이 정말 1등을 하겠구나 하고 좋아했는데 문자 투표 오류가 나서 현장에서 결과를 보지 못했다며 이후 특별 생방송으로 보는데 이찬원이 아깝게 떨어졌더라. 그래도 결승전에 올라가 미를 한 것은 정말 축하할 일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아, 정말 이날 이찬원씨가 정말 엄청난 무대를 꾸며줬기 때문에 손에 땀을 쥐고 결과를 기다렸던 게 생각이 납니다. 자, 김경민씨는 신동부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도 드러냈는데요, 친한 형이자 선배인 김수찬씨와 대화를 나눴을 때를 회상하며 신동부에서 김희재, 이찬원 두 명이 결승전에 올라가지 않았나, 김수찬과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기뻐했다 라며 신동부의 인기가 진짜 많았다고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신동부 인기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우리 신동부는 연속 올 하트도 5명이나 나오고 팀 미션도 올 하트를 받았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많은 분들이 신동부가 뭉쳐서 콘서트를 해주기를 바라더라. 정말 뭉쳐서 콘서트를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와, 신동부 콘서트라니. 와, 이건 정말 말로 듣기만 해도 설렙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경민씨가 비디오스타에 출연을 하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자, 여기서 김경민씨가 임영웅씨의 술버릇에 대해서 먼저 폭로를 했습니다. 31일에 방송된 MBC 비디오스타에서는 영기씨, 류지광씨, 나태주씨, 노지훈씨, 신인선씨, 김수찬씨, 김경민씨가 출연해 미스터트롯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미스터트롯이 주류파와 축구파로 나뉘며 그중 교집합이 임영웅씨, 영탁씨, 그리고 신인선씨라고 밝혔습니다. 김경민씨는 미스터트롯 회식을 할 때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면 임영웅 형이 어디가냐 라고 한다. 집에 절대 안 보내준다.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가 돼야 보내준다 라고 폭로를 하며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이어 신인선씨는 그런데 임영웅은 자기가 술에 취하면 집에 가 있다. 임영웅이 집에 가면 술자리가 끝나는 거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김경민씨와 임영웅씨야 두 분 다 너무 귀여운데요. 김경민씨의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 정말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악 활동과 더불어 예능 활동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김경민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